이것은 최근 남북 갈등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삐라입니다. 일부 보수 단체의 이런 삐라 살포는 남남 갈등을 부르고 있고 남북 고위급 회담마저 무산시켰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행여나 북한이 대응 공격이라도 하지 않을까 불안에 떠는 상황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삐라 살포 단체의 행동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굳이 살포 시간과 장소까지 공개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일까? 과연 그 삐라들이 북으로 가기는 하는 걸까? 후원금 때문에 쇼를 한다는 비판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 취재 결과 삐라 살포 단체의 대표는 과거 공금 유용으로 단체 대표에서 쫓겨난 경력까지 있었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파주시 임진강 인근. 대북 삐라를 살포하려는 단체와 파주 주민들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와! 오케이. 삐라 살포 때문에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졌는데도 또 삐라 살포를 강행한 상황.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이 직접 삐라 살포를 저지하고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파주 시민들 여기서 산지 잘 세월이 얼만데 당신들 단 하루라도 살아봤어? 공기도 다 반대한다는데 왜 와가지고 길 막아놓고 반대하라고 해. 아이고 사람들아. 다 반대하라. 이날 파견된 경찰 병력만 14개 중대에 1,200여 명. 그러나 경찰은 삐라 살포를 막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삐라 살포를 막는 파주 시민들을 체증합니다. 왜 우리 찢냐고! 왜 우리 찢냐고 되는지도 알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삐라와 풍선 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시위대를 연행하기까지 합니다. 제목이 뭔데요? 선거방임이 손괴입니다, 손괴. 뭘 선물을 방해했네요. 무슨 뭘 손괴였는데요? 결국 파주에서 삐라 살포에 실패한 단체는 이날 저녁 김포로 이동해 전단지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 전단지들이 북한으로 날아갔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항공기상청 자료에서 그 높이를 보면 3,000m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1,500m도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향했어요. 그거를 결과적인 도표를 보면은 여기인데 서에서 동으로 빠져나간 거죠. 경기도 강원도로 해서 강릉 앞바다로 나가버린 거죠. 대북 풍선은 북한으로 날아가야 된다. 그래서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안 맞을 때 날리는 건 사기다. 이들 단체가 과거에 날린 전단지도 북한이 아닌 서울 등 남쪽의 다른 지역에 떨어진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바람에 뭐 상관없이 가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양평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뒷산 관악산인가요? 네. 거기서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저는 쓰레기 비용도 제가 많이 냈어요. 80만 원 정도. 그래도 썩지도 않잖아. 저게 안 썩어요. 이들은 왜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삐라를 날리는 것일까? 포갑살인 김정은 정권이라고 그 부르는 그 사실 근거들을 여기 낱낱이 다 담았습니다. 이 단체들은 사전에 전단지를 날릴 날짜를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날리는 현장에 기자들을 불러모아 대대적인 이벤트를 벌입니다. 비공개로 전단지를 날리는 다른 단체들과 정반대 방식입니다. 혼자 조용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떠들고 하는 단체들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깡패 같은 국가라도 명분을 가지고 도발을 한다. 도발한다. 쏘겠다 하니까 누가 놀라요? 남한 주민들이 놀라고 반대하는 사람은 서로 싸우고 있어. 남남 갈등이 더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인 이벤트 방식으로 대북 삐라를 날리는 진짜 이유는 후원금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예고를 하면 북한에서 반발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고 모든 언론이 다 와. 그다음 홍보 효과도 있죠. 이렇게 언론에 예고를 좀 하고 좀 대대적으로 하면은 후원금이 좀 느나요? 당연히 들어죠. 이날 삐라 살포를 주도한 단체는 자유북한 운동연합.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는 탈북자 출신으로 해외에서는 북한 인권운동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탈북자들 사이에서의 평판은 조금 다릅니다. 탈북자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북한에 공격할 수 있는 비밀 제공까지 해주면서 정부도 난처하게 만들고 국민들도 서로 불안하게 만들고. 박상학 씨는 지난 2007년 북한 민주화운동본부라는 탈북자 단체 대표로 있을 때
돈 문제를 일으켜 쫓겨났습니다. 당시 북한 민주화운동본부 이사회가 박 씨를 사퇴시키면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감사 결과 박상학 당시 대표가 공급 유용 등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인권 활동을 뒷전에 두고 대표 개인의 얼굴 내밀기 식 폭력 시위에만 치중한다고 비판합니다. 비리를 돈을 그 저 착보가 문제 때문에 그 조직에서 그 추앙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탈북자 단체에서 쫓겨난 박 씨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11년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법인을 따로 차렸습니다. 홈페이지에는 후원 계좌를 잔뜩 적어놓았고 사무실 찾아오는 길도 올려놓았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로 적혀있는 곳은 상가 건물의 3층 사무실. 그런데 여기엔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고 없나요? 저희 없어요.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7명의 이사들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연락이 닿은 5명은 하나같이 자신이 이사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회의 한번 개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예예. 난 거기 이사 아니에요. 그런 건 또 아닌데. 이사로 됐으면 사회도 하고 뭔가를 있어야지 거기 이사지. 이사회라는 것도 한 번도 우리는 해본 일이 없고 그런 거예요. 사실상 박 대표 혼자서 운영하는 단체인 셈입니다. 이 단체는 작년에만 적어도 6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미국 인권단체가 2천만 원, 국내 입시학원 대표가 2,500만 원가량을 내는 등 다양한 인사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후원금으로 냈습니다. 국가안보 증진 명목으로 지난해 4,70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은 보수단체 국민행동본부도 500만 원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사들조차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박상학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상시에 그 대북 전단지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서 찾아와봤는데. 뭔데 남이 단체를 그렇게 캐고 다니고 그래? 당신이 저 스파이야, 간첩이야? 너 뭐 하는 애? 무슨 기자? 아니, 이게 어디 있다? 너 고소해 이제. 후원금 관련 네?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걱정 끄라고, 관심 끄라고. 25일, 박상학 대표와 함께 삐라 살포 이벤트를 주도한 또 다른 단체는 대북 전단 보내기 국민연합. 뭐 프랑스한 뭐. 이 단체도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는 부산대 최우원 교수. 지난 2012년 대선 등 각종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구구 성향의 인사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학생들에게 종북좌파를 진보라고 부르는 언론에 대해 비판하라는 리포트를 조갑제닷컴에 실명으로 올리라고 과제물을 냈다가 학교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대거 수강 신청을 거부해 최 교수의 이번 학기 모든 강좌가 폐강됐습니다. 학생들은 현재 최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 측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립대의 경우에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유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저도 괴롭습니다. 이번 삐라살포 이벤트 때문에 2차 고위급 회담은 무산됐고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연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단체들만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탔을 뿐입니다. 정의는 절대 숨지 않아요.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좀 하지 말라달라고 여당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그 누군지 그 조무대기들하고는 우리는 상대를 안 해요. 삐가 때문에 이제 총격을 가한 거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 총격은 그건 이때까지 수없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불안과 위협 속에서 살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하지만 정부는 삐라 살포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전단 살포 때문에 대북에서 대화를 못하겠다. 그리고 계속 저번에 총격도 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북한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부는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근거법률이나 관련 규정이 없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조인의 말은 다릅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있고 경찰 간 직무집행법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경찰 개입한 전력이 있어요. 2012년 10월에 정부가 개입했고 2013년 4월에도 경찰 차량을 이런 전단을 실은 차량을 에어싸는 방법으로 차단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의 부재가 아니라 이를 규제할 정부의 정책 의지가 문제이다. 2012년과 13년, 삐라 살포를 저지했던 경찰은 답답한 입장을 털어놓습니다. 올해에는 막지 않았던 정확한 사유가 무엇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근데 중국부처인 통일부에서 계속 이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것도 있고. 통일부 쪽에 좀 이렇게 어필을 좀 해주세요. 저희도 사실은 좀 답답한 실정이에요. 트레이닝복 찾는다 애들이.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삐라 살포를 방치하는 데는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뭐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이나 통일 준비나 이렇게 강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듯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정책도 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할 것 같은 전단 문제를 해가지고 남북한 접촉 자체가 무산되게 되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국내 정치적인 이해, 다툼, 기득권이라든지 보수 세력 이런 것들을 정책 판단에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급진단체의 홍보를 위한 이른바 삐라쇼라는 비판이 나오고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은 증폭시켰지만 대북 전단지 공개 살포가 남북관계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아무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